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몸이 불편해서, 신체적 한계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부산 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제주, 원주, 의정부, 청주까지 운전면허 시험장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상담부터 장례 기능, 도로주행 교육 등 운전면허 취득의 전 과정에 맞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후에도 취업 일자리 안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주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지은 씨. 지은 씨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은 후 사진 3장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원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지은 씨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운전면허에 도전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용기를 내 센터를 찾았답니다. 운전 보조장치를 이용해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운동능력 측정 결과를 기다리는 지은 씨. 결과가 걱정되는지 손끝을 톡톡 두드립니다. 다행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심한 지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학과 시험을 합격하고 와서 기능이랑 도로주행 연습만 진행하면 되니까 오늘 천천히 연습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학과 교육, 기능 교육, 도로주행 교육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재활 전문 작업치료사가 개인 맞춤 운전 관련 상담과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 전문가 선생님들이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 교육을 지원하니 더욱 믿음이 갑니다. 지은 씨는 다리 대신 손으로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페달을 조작합니다. 선생님이 지은 씨의 운전 기능 연습을 돕습니다. 여유로운 선생님과 달리 지은 씨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해요. 선생님이 지은 씨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다독입니다. 마침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지은 씨. 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지은 씨를 축하해줍니다. 전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많이 생겨서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쉽게 배우고 그리고 운전을 통해서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낸 지은 씨. 운전을 통해 지은 씨는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 나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그런 지은 씨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